안녕하세요, 네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바로, 다이소 후기를 찍을 겁니다. 자, 일단 먼저 후기를 찍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말해 드릴게요. 아까 전에 찍었었는데, 방송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다시 찍게 되었어요. 자, 요번에는 제가 마스킹 테이프가 체크무늬, 하고 땡땡이로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마스킹 테이프 진짜로 예쁜 거를 가져왔어요. 마스킹 테이프가 이게 어떤 거냐면요. 꽃무늬 마스킹 테이프거든요. 제가 이런 거는 좀 좋아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컬러 예쁘죠? 어떡해. 가고 싶어. 자, 컬러 예쁜 거는 제가 골라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순위로 등극하자면은 1위 꽃무늬 마스킹 테이프, 2위 체크무늬 마스킹 테이프, 3위 땡땡이, 3위 땡땡이, 4위는 이제 핑크색 땡땡이로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제일 예쁜 거는 얘네. 제일 예쁘네. 와, 진짜 완전 예쁜 게 얘거든요. 저는 진짜 마스킹 테이프를 어떤 때 쓰냐면요. DIY 만들 때나 친구들이랑 교환할 때나 막 그렇게 쓰기도 해요. 자, 그다음은요. 짜자잔, 크라프트 견출지. 이 견출지는요. 어떤 때 쓰냐면요. 이렇게 제가 교환할 때나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똑같은 거 보이시죠? 자, 지금 이렇게 있고요. 여기 또 DIY 만들 때 이렇게 써요. 크라프트 견출지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크라프트 견출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견출지예요. 네, 죄송하고요. 이제 크라프트 견출지도 1,000원짜리로 산 거예요. 자, 그다음 투명 지퍼백. 이거는요, 제가 교환할 때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교환할 때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도 있기도 하고. 여기 아래 보시면요. 꽃무늬래. 이렇게 하트 색깔 있는 것도 있어요. 하트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교환할 때나 DIY 만들 때 지퍼백을 사용하고요. 아, 이따가 제가 DIY 만드는 거 제가 찍은 거 영상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100매가 들어있고요. 자, 요거는 8.5cm에서 이렇게 6cm 이렇게 펜시 지퍼백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퍼백이 여기 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많아요. 근데 아까 전에는 진짜 완전 소량적으로 한 장밖에 안 남아 있었거든요. 한 장은 아니고 이렇게 있었어요. 요만큼. 이거 빼면은. 이거 빼면은 이것만, 여기만 빼고 이것만 하면은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채웠어요. 원래 두개 샀는데 한개 채웠고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56매이에요. 요것도 교환할 때나 DIY 만들 때 제가 진짜 DIY 만들 때 제일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 제일 많이 쓰는 지퍼백이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것도 있죠. 이렇게 투명 지퍼백과 펜시 지퍼백을 거의 맨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진짜로 완전 매일 산다고 보시면 돼요. 없어지면은 사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짜잔. 여기 보시면요. 투명 지퍼백인데요. 요거는 다른 애들과 달리 좀 틀린 게 있어요. 얘는 작은데 얘는 커요.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 걸로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 지퍼백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제가 DIY 모음으로 이렇게 써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잠시만요. 이렇게 많이도 쓸수 있어요. 견출지 소량을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큰 거가 없었을 때는 당시에는 가위로 또 잘라가지고 작게 좀 잘라서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그 다음에 이런 지퍼백으로 이렇게 넣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견축지 소량도 넣을 수 있고요. 도일리 페이퍼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건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고요.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큰 것까지도 이렇게 접어서 넣을 수 있고, 또 이런 것도 지퍼백도 간신히 좀 넣었어요. 지퍼백이 이렇게 넓은 게 조금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쑤셔 박았다라고 해야 되나는 아니고, 쑤셔 박은 게 아니라 이게 안 맞아요, 여기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이렇게 DIY 모음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견출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다이소에서 산 물품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다이소에서는 진짜 완전 제가 많이 샀는데, 제가 진짜로 다이소에서, 진짜 롯데마트보다 다이소를 많이 간것 같기도 해요. 다이소에서는 이제 마스킹 테이프와 견출지나 막 이런 거 투명 지퍼백이나 막 이런 거 투명 지퍼백 샀고요. 또막 이렇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서랍도 쬐끄만한 거하고 큰 거하고 이렇게 샀고요. 그리고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 같긴 한데. 막 견출지도 지금 따로 있고요. 아무튼 네,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다이소 후기를 찍었습니다. 설명하는 시간과 또 제가 다이소 후기를 찍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이거 한 개는 빼야지.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컬러들이 진짜 제가 앞에 있으면은 마스킹 테이프를 좋아하는 컬러가 있다면은 제가 진짜로 달려가서 진짜로 봐서 막 사거든요. 마스킹 테이프나. 나 지퍼백도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아직도. 아직도 근데 진짜로 사야 돼요. 네,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네키였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에다가 신청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이소 후기를 찍었고요. 댓글에다가 신청 많이 많이 꼭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그럼 바이바이. 안녕. 짧은 거였지만, 그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보실 수 있겠지만. 네, 아무튼, 안녕. 바이바이.